부, 무, 배추. 이야, 알타리 뭐하고 그냥 뭐하고 한거 이래 주네요. 에이, 세상에. 밥 한번 사야 되겠어요. 세상에. 무공해. 무우.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고마워. 마음이 저렇게 통이 엄청 커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김영아 통은 통도 아니에요. 저도 작은 통은 아니지만요. 와, 진짜 친정에 온 듯한 느낌인데요. 아우, 세상에. 그래 또 똘똘 말아가지고 아이고야. 그래 보면 괜찮아요? 풀 때는 안 풀 일이 쫄아놔도 요걸 똘똘똘똘 말아. 요걸 아, 똘똘똘똘 말아가 속 밀면 돼, 이렇게. 이 진짜 와우. 아, 아니, 매듭. 여름만 들고 가기가 쉽잖아, 손잡이겠어가. 네, 아유, 세상에. 이게 매듭, 아유, 매듭 이렇게 푸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요, 세상에. 나 언니하고 평생 친하게 지낼 평생 거예요. 친하게 지낼 거예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고, 그냥 아셨죠? 이렇게 귀엽고 감. 풀 때는 요걸 다시 말아가지고 밀면 되거든. 네네네네네. 아, 예. 하나 둘 치고 있다며. 네네네네네. 아이고야. 아주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굵었어. 호. 속을 긁었어. 네. 뭐 전부터 먹는데. 야, 호박꽃이 피었습니다. 야,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 항아리. 이거 항아리 호박이라 그러거든. 그, 이 울릉도에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또 항아리 호박이라도 항아리 어, 모양 같이 아, 울릉도에 생겼다고. 가니까 다 이렇게 호박이 이 모양이더라고, 이렇게. 근데 원래 이거 모종을 사서 심은 게 아니고 이게 약간 꽃 모양이야. 밭에 이 호박을 먹고 그 씨앗 같은 거를 밭에 그 저거 그걸 하는 데 갖다 해야 돼. 거기서 모종이 한 200포기 올라와서 원래 엄청 심었더니 수확이 지금 이게, 언니야, 옛날에 광주리 이거 할때 또아리 같이 생겼다, 그지? 근데 어느 사람마다 이거 두 종이씩 휴가 보냈는데도 지금 이만큼 남았네. 여기 원곡 농장이라는 가문 구사. 근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사과 한번 보여보세요. 이게 백화점에도 들어가고 너무너무 고급진 사과랍니다. 사과의 품종이 황제. 사과의 황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뭐 맛을 보니까 되게 진한 맛이 나요. 이게 부드러운 맛에도 매력이 있겠지만 진한 맛이 나고 여러분들 보기에도 되게 색깔이 짙잖아요. 그래서 한번 맛있게 사보셨으면 좋겠고. 원곡 농장입니다. 감홍구사 이렇게 팔고 있어요. 사과의 향제, 사과의 향제 진앙상회입니다.
거기 주인분께서 이쁜 얼굴도 한번 내달라 그러고 꼭, 아우 세상에 군이 왔다가 꼭 이렇게 사가는 선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제 채널에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곡농장의 진향상회로 와주시고 그 옆에 분들도 다 있으시니까 그분들 여기 좀 사주고 저기 좀 사주고 저기 사주고 또 배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요건 뭐라고요? 여기 장소부터 얘기해줘. 여기가 장소가 어디예요? 대구 제2석굴암 제2석굴암 들어가는 입구. 자, 그 군이 군에 있는 제2석굴암 들어가는 입구랍니다. 감홍이고요. 사과가 이거 진짜 이거는 껍질째 먹어도 맛있답니다. 대충 씻어서 먹으면 되고요. 이건 또 뭐라고요? 이 사과? 황금사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시면 여기 몇 분이서 이렇게 사과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으셔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좋고 여러분 세상에 황금 사과라 그러는데요. 멘트를 또 홍보를 해줬다고 요거 두 개를 선물로 주는데요. 너무너무 이쁘죠? 진홍사과 요거 감홍사과 감홍사과하고 이거 황금사과예요. 백화점에만 들어간답니다. 너무너무 진한 맛이 나고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시면 꼭 사과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이리 시골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무수입으로 요거만 잘 틀면 될 것 같은데요. 사랑합니다 여러분.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한밤마을 돌담길입니다. 이렇게 돌담길이 요즘에 보면 거의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정겨움이라든가 어떤 옛스러움도 있으면서 되게 정겨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돌담길 마을은 꼭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를 한번 들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너무 즐겁지 않나요? 뭔가 행복해지는 느낌? 레트로 시대 옛날 그 추억을 소환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군디 한번 들리실 일이 있으실 것들랑 한번 돌담길 마을 꼭 한번 들러보시고 가세요. 아니 어쩌다 제가요 군의군 홍보대사가 된 듯한 느낌인데요. 앞에 사진 찍는 언니가 협박을 했어요. 협박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부계면 군의군 부계면 대율릴 한밤마을 돌담길 꼭 체험해 보시고 한번 이렇게 길을 옛길을 한번 걸어보시면 훨씬 더 힐링이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덕수궁의 돌담길 옛날의 돌담길 대율리의 돌담길 옛날의 돌담길 김영아가 오늘도 돌담길을 걸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몇천 년 전에 있었는지 몇백 년 전에 있었는지 몇십 년 전에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세월은 많이 간 듯한 느낌이고 이끼 같은 것도 많이 붙어 있는 거 보면 많은 세월들이 흘러서 이렇게 이 자리를 꼭 지켰던 것 같습니다. 돌담길 마을입니다. 아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세상 속으로 퍼다 나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돌담길 놀러 오세요.